이분들 뭐 인기 요즘 최고죠? 어마어마하시죠? 남녀와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완 씨, 박민영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시완 씨는 2010년 제국의 아이돌로 데뷔해 천만 관객을 올린 영화 변호인을 더불어 많은 작품에서 흡입력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박민영 씨는 2006년 데뷔해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최근 조용한 KBS 드라마 힐러에서 여주인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같은 시상식에서 신인 때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서 또 좋은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더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팬들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만큼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면서 연기를 하게끔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만큼 이 상에 걸맞는 그런 한국의 배우로서 좋은 연기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게 일단 최고의 보답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